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오늘은 서양 요리에서 많이 등장하는 초록색 오일 만드는 법 알아볼게요. 오늘 참고해볼 책은 세계적인 레스토랑 The French Laundry의 책에 나와있는 허브오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보통 허브오일이라고 부르고요. 파슬리, 바질, 차이브 등등 원하는 허브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셰프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책에서는 우려진 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요. 허브오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멋지고 음식의 맛을 한층 올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브의 색을 위해 끓는 물에 데친 후 얼음물에 넣어서 좀 더 진한 초록빛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 블렌더에 기름과 함께 넣어 온도가 올라가 오일에서 김이 날 만큼 속도를 강으로 5분 이상 갈아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블렌더를 사용했는지까지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격이 비싼 바이라믹스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해서 허브오일을 만들었을 때는 성능이 워낙 좋아서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오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블렌더를 사용해서 만들어본 결과 그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일은 사용하고 싶은 오일을 선택하면 되고요. 저는 해바라기 씨 오일을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맛보다는 초록색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안 파슬리를 사용해볼게요. 파슬리는 흐르는 물에 빠르게 세척 후 물기가 최대한 없도록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파슬리의 큰 줄기는 제거를 하고 최대한 잇부분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위 또는 칼로 잘라줄 수도 있지만 저는 손으로 잎과 줄기를 분리해주고 있고요. 줄기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일을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될 거예요. 업장에서 제거된 줄기는 버리지 않고 육수를 만들 때 사용될 수 있겠죠. 오일의 온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온도 같은 경우는 셰프님들마다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는 55도에서 60도 사이로 올려준 후 사용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도 최소 55도 이상부터 허브들이 우려진다고 나와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오일의 온도가 순식간에 10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도를 체크해 주어야 해요. 바쁜 업장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식히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오일의 온도가 올라갔다면 이제 블렌더를 준비해 주고요. 손질된 허브를 먼저 넣어주고 오일은 허브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부어주면 돼요. 저는 여기서 오일의 양을 조금 줄여서 넣었어야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바람에 오일의 색이 조금 연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블렌더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많이 나는 사고 중 하나가 뜨거운 재료들을 블렌더로 갈 때 조리사의 얼굴이나 몸으로 뜨거운 액체가 분출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블렌더를 작동하기 전에 타월을 블렌더 위에 올리고 손으로 막아준 후에 작동을 시작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속도를 강으로 하는 경우 압력에 의해 튈 수 있으니 속도는 항상 약으로 시작해서 중 그리고 강으로 속도를 올려주고 약 5분 정도 갈아주도록 할게요. 허브의 양이 많다고 너무 무리해서 블렌더에 가득 채워 넣으면 모터에도 무리가 가고 밖으로 넘쳐 흐를 가능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적당한 양으로 몇 번으로 나누어 갈아주도록 하고요. 갈아진 오일은 거름망을 사용해 줄 건데요. 면보를 사용해 주면 좋아요. 이때 절대로 물리력을 사용해서 더 빠르게 오일을 거르려고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상태 그대로 최소 1시간 이상 걸러줘야 해요. 이유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순간 오일의 색이 탁해지는 결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온도가 높지 않은 실내에 두고 기다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른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 냉장고에 넣어 오일을 걸은 후 다음날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촬영을 위해 약 1시간만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면보를 제거하고 깔때기를 사용해서 오일을 소스통에 넣어주었어요. 소스통 위에는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명칭과 만든 날짜를 기입해서 붙여주었고요. 하얀 접시 위에 적당한 힘을 주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허브오일은 여러 요리에 사용될 수 있고요. 음식보다 멋지게 맛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개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